제주도에서 고기 하면 어느 시장이죠? 그렇죠.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은 육고기 소비 특화시장으로 평소에도 제가 자주 찾던 곳인데요. 전 이곳만 가면 그렇게 절로 춤이 나더라고요. 서문시장 특유의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부터 레트로하고 힙한 시장 분위기까지 몸을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형국 리포터님. 네.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데요? 아, 제가 항상 기분 좋죠. 어디서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파티 좀 다녀보신 것 같은데? 아우, 저요 항상 파티예요. 항상 파티 같은 분위기로 항상 흥을 가지고 살죠. 아,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을 돋궈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어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오차. 음악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이곳. 분명 시장이었는데. 네. 어우, 이거 어디서 들리는? 노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막 춤추면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방해를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약간 느끼한 춤 사위인데 지금. 저는 음악을 따라서 이렇게 와봤는데 음악가? 가수? 공연? 저는 이제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이제 음악을 틀러 다니고 있는 DJ 한보석. 아, 음악을 틀러 다니고. 제주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장소에서 DJ를 하고 있는 한보석 씨인데요. 노래가 공간이랑 참 잘 어우러지죠. 오, 제주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DJ를 하시는 거잖아요. 했을 때. 나와 1대1 이렇게 디제잉 파티를 했다. 그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뭐 그런 음악 같은 게 있나요? 박재범의 몸매. 몸매. 보석 씨가 처음부터 음악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살에 부상을 입기 전까지 전도 유명한 축구 선수였답니다. 이제 그 힘든 시기 속에서 항상 형이 이제 사줬던 MP3와 그 넣어줬던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가끔 울기도 했고 이불 속 덮어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보다는 음악을 듣는 게 더 오히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축구를 그만두고 보석 씨가 시작한 건 음악 공부였습니다. 작사도 디제잉도 배우면서 DJ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동생은 이런 젊은 그 DJ들과 좀 다르게 뭔가 제주도만의 그 분위기를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17년 만에 돌아온 고향. 취미삼아 다시 디제잉을 시작했고 형의 조언을 담아내다 보니 어느새 그만의 독특한 디제잉 스타일을 만들어간 거죠. 그러면 본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 저의 또 본업은 따로 있으세요? 네. 본업이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본업이 디제잉이 아니고? 네. 제 본업을 이제 일단 한번 보러 같이. 아, 정말요? 네. 가시죠.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 한보석 씨의 본업을 찾아 다시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짜잔! 이곳이 바로 한보석 씨의 일터랍니다.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고기와 음악이 만나다. 너무 다른 직업에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정육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정육일을 시작한 지는 약 6개월 정도. 사실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것도 부모님이 하시던 정육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6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위생모와 위생복을 입고 자세를 잡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이죠? 아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가 일하시는 데였구나. 제가 평소에도 자주 오는 정육점이거든요. 평일 낮에는 정육일을 하며 서문시장을 지키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DJ로 변신해 서울과 제주를 누비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음악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뭐라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다 내버려 두고 와서 지금 칼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결심으로 하셨는지.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좀 음악을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쨌든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음악도 즐길 수 있었고 뭐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게 다 이제 그런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어서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저도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가게에 보탬이 돼서 그만큼의 돈을 열심히 벌고 하고 싶은 일을 또 제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살 젊은 청년의 이 착한 마음입니다. 일을 돕겠다고 나선 막내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과연 이 아이가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걸 꼭 내가 지금 시켜야 되나? 갈등도 했지만 지금 이 시기면은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나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자연에서 같이 음악을 하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또 이런 소질이 있네.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최고 하면서 뒤에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음악하는 것만 지금 막 자랑하고 계신데 우리 엄마가. 일도 아들이니까 보석 같은 우리 아들이니까 자랑을 계속 하겠죠. 일은 어때요? 일은 고기, 일도 고기를 맛있게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써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제 작업하는 단계 그리고 그렇죠. 또 손님을 대하는 단계 또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그걸 가리키는 과정. 이번 추석 연휴에 보석 씨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는데요. DJ인과 함께하는 요트 투어였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요트까지 타게 해주면서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악 옛날 그 팝송 같은 거를 또 백뮤직으로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고요. 아빠도. DJ인도 맞춤으로. 예.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했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 언니 네네. 같이 이렇게 세 분이 갔다 와, 셋이 갔다 네. 왔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또 장사만 했지 그런 걸 해본 적이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봉캐와 부캐를 넘나들며 긴 하루를 즐기는 보석 씨인데요. 근데 또 반대로 엄청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하루를? 네. 진짜 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제주에 내려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나라 미래가 밝아. 제주의 미래가 밝다니까. 젊은 청년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루 시간이 부족하대. 야, 그럼 봉캐와 부캐까지 나의 부업까지 하기 위해서 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지. 야, 보석이네. 이름하고 딱 똑같이 가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보석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부캐로 변신합니다. 어디로 가셨죠? 아까 여기 탑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탑동 갔습니다. 늦은 밤 찾아온 곳은 바로 탑동. 이곳을 찾은 이유는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퇴근 후에 이렇게 종종 버스킹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킹의 매력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같은 장소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해도 버스킹의 음악은 매번 다른 레퍼토리로 이루어지는데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되게 약간 분위기 있는 노래를 많이 틀다 보니까 되게 밤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분은 이런 성향의 음악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루브. 네. 자, 두 분의 그루브. 음악 레퍼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 생각나는 건 그냥 가족 생각이거든요. 그냥 제주도를 내려오길 잘했다. 뭔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더 생겼던 것 같고 뭔가 마치면서 계속
마무리는 가족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형이든 엄마든 아빠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음악에 몸을 맡긴 하루였는데요. 아주 선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형국 씨도 흥이 많아. 네. 가장 큰 목표는 해외 아티스트를 분들을 이제 섭외해서 내한 공연이나 페스티벌을 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 꿈입니다.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서문시장을 지키며 정리기를 하고 밤에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DJ가 되는 한보석 씨. 남들보다 더 길게 사는 하루이지만 그래서 더 즐겁다는 한보석 씨의 본캐와 부캐. 그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